안녕하세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구글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구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도 취업하기 정말 좋은 직장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는 기업은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가고 싶어는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과연 전교 1등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초인류의 뛰어난 극소수의 인재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로라는 인재들이 모두 모여서 막대한 투자금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과연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안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이 구글의 주주가 되시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에서는 지상 최고의 인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 그런 엄청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구글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 3월 기준의 시가총액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구글 알파벳은 4위이네요. 여기에서 참고로 구글 주식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구글 주식 사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 알파벳이라는 기업을 검색하셔서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구매하실 땐 알파벳 A와 C 중에서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는 제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의결권인데요.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저 시가총액 4위라는 것은 미국만의 수치도 아니고 전 세계의 수치입니다. 사실 미국 상위가 곧전 세계 상위이기도 하지만요. 어찌되었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를 하면 기업의 규모도 크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셨을 때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모로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미국 주식 자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 믿으시는 분들은 괴를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의 영향력 있는 기업을 함께 커야 할 동반자로 생각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많은 우량 기업들의 실적은 모두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FANG이라 불리죠.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특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요. 구글의 21년 1분기 실적은 약 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2020년 4분기부터는 자사주를 79억 달러치 매입을 했고, 3분기에는 69억 달러치 매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주식 환매는 꾸준히 승인을 받고 있고, 현재 약 154억 달러의 승인이 난 상태로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구글에서 가장 큰 수익 창출원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 좋아하는 유튜브의 광고 수익입니다. 정말 요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유튜브 안 보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여파로 외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유튜브 광고 수익이 엄청납니다. 지난해 온라인 광고로 46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데 전체 구글 매출의 약 81.2%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이 약 23.5%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유튜브가 작년 2020년까지 가치가 추산 약 50억 달러로 책정이 되었는데 25년까지 약 180억 달러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 광고 수익은 대체 얼마나 늘까요? 정말로 중장기적으로는 구글 전망이 밝다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AI 기술을 보유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 자명합니다. 구글은 알고리즘도 뛰어나지만 빅데이터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AI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고 향후 자율주행차 등 여러가지 산업이나 필드에서도 그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0년 클라우드 매출이 약 13.1빌리언 달러인데요. 작년 대비 47%가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글 광고 수입에 비해서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후에도 큰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투자 메모에서 알파벳이 거대 기술주 중 선호하는 종목임을 강조했고 주가 전망 역시 밝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투자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약 2,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글의 목표 주가가 2,953달러로 설정한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구글은 팬데믹 이후 회복을 가속화했던 거대한 시장 기회를 가지고 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들은 또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알파벳은 다양한 비즈니스가 핵심 영역에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인 광고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며 초기 단계인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구글 주가의 급등 이후 주식이 비싸져 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42곳의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구글 주식에 대한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요. 일부는 20%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주력 서비스인 광고 비즈니스 외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부분들도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매출은 팬데믹 기간 급증을 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만 25세에서 49세 사용자 수가 모든 케이블 네트워크 사용자를 합친 수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지난 분기 49% 급등을 했고요. 또한 틱톡의 경쟁자인 유튜브 쇼츠는 1일 조회수 2020년 말에는 35억 회에 불과했지만 3월에는 65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역시 재택근무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구글은 전통적인 성장 동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시간에도 그러한 시기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가는 다른 거대 기술주보다 훨씬 높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재개방 속도를 내면서 호스피탈리티 및 여행 비즈니스 관련 디지털 광고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 주가는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글 주가 전망에 대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